Thank you.
O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수근 신부입니다. 오늘 이제 연주할 미사곡을 작곡한 사람이라 제가 초대를 받아서 우리 단장님이 먼저 미사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국악중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국립국악원 부설국악사 양성소라는 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됐죠.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 가서 국악을 처음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중교라 늘 이제 학교 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성당 가는 걸 더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성당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주일날 성당에 가면 전부 서양 노래로 성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참 이상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있는데 왜 이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서양 음악만 가지고 성가를 만들어서 부를까? 야, 참 이상하다. 내가 나중에 크면 국악으로 한번 성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 막연한 생각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에서 제가 약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예수고난회라고 하는 수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국악미사곡을 작곡하게 됐는데 이 국악미사곡 안에는 우리 국악에는 여러 가지 장단들이 있습니다. 굿거리, 뭐 중머리, 중중머리, 굿거리, 자진머리, 휘머리, 단머리, 뭐 동살뿌리, 언머리 여러 가지 장단들이 있는데 이 국악미사 안에는 중머리, 굿거리, 자진머리, 동살뿌리라는 장단을 이렇게 써서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악적인 선율이 굉장히 흥겹습니다. 우리 한국말하고 잘 맞아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국악은 단성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가의 또 특색을 살려서 선율은 국악적인 특색을 지니면서 또 합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성 사부 합창으로 편곡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 이윤재 바울의 형제님께서 남성 사부 합창으로 이렇게 다시 아주 아름답게 편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국악 미사곡을 이 울바오 합창단 33주년 정기 연주에 레퍼토리로 삼아주신 우리 한근희 지휘자님 또 우리 단장님이와 우리 울바오 합창단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어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각자의 삶터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참 행복을 깨닫고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이 운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 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게 하시며 이웃 모두도 시련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세상 모든 일을 주님께 모아드리는 선교의 삶이 살아가게 하소서. 흑산 성당 교우와 이준영 대본 안드레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흑산 성당과 산하 6개 공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혹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어 보시기에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